모든 한국인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2016년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우스꽝의 힐링 콘서트 여러분들 오신 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이찬준 대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이 앞에 보시니까요, 여성분들도 많고 남성분들도 많고 일하느냐고 가서 밥벌이 하느냐고 아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뭐 남편 출근시켜놓고 이렇게 나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오리탕 먹고 몸보신하고 같은 거죠. 저희 충북대학 평생교육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힐링 강의 콘서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이 저희 처음인데 앞으로 하는 이 강연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요, 김장 나물결, 연탄남, 영화상영, 음악회, 초청 강연 특강, 앞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동안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좀 해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지역 주민이 함께 오르셔서 우리 충북대 평생교육원이 지역 주민과 함께 간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힐링 강의 콘서트는요. 힐링 강의 콘서트는 공동 주관을 하지요. 네, 공동 주관입니다. 이재민 사랑꽃과 아름다운 밭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져. 자,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참 희한하죠. 말끝마다 대한민국은 어때요? 남자가 먼저 오잖아요. 남녀 평등, 남녀 차이, 남녀 공학. 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만 이렇게 온 여자분들이 많이 왔지만 꽃듯하면 남자가 먼저 와요. 단어에. 그만큼 여성들을 비하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많이 변했죠. 이렇게 여성이 요즘은 많이 올라왔지만 너무 천대받을 잖아요. 대한민국 시대에서 남자를 무대시해주는 그러한 사회에 살았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가끔 소리도 막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자, 말끝마다 남자가 먼저 나왔는데 대한민국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자가 먼저 나온 게 딱 하나 있어. 조사를 해보니까 남녀공학, 남녀차이, 남녀평등. 말끝마다 남자 먼저.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나오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시브랄 연놈들한테 그때만큼은 여자를 먼저 써. 할머니가 그때 그런 단어를 쓸지. 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들어온 거는 여성 먼저, 좋은 거는 남자가 먼저. 에시브랄 연놈들할 때만 또 여를 먼저 써. 남자를 먼저 쓰더라. 여성들이 바라는 거 뭐 많지 않습니다. 작은 선물 있잖아요. 큰 거 아닙니다. 바라는 거 작고, 우리 여성분들 바라는 거예요. 작은 선물. 그렇죠. 다이아몬드라는 작은 선물 바라요. 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힐링 강의 콘서트 시작할 건데, 이 강의 콘서트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더불어서 웃어주고 함께 하고 가실 때 즐겁게 가십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 자리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스트레스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시는구만. 힘찬 함성과 박수!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함성 소리만 들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짧게 치면 일찍 죽고, 길게 치면 오래 살지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과연 우리 선생님들은 몇 살까지 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같이 좀 재미없어. 대한민국은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돼. 자, 이쪽 A팀 먼저 갑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시작! 자, 좋습니다. 우리 B팀 같이요. A팀 저 좀 가사롭다는 듯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B팀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함성과 박수 시작! 자, 그래요. 한 500살까지 살아서 좋을 것 같다, 이 친구들아. 자, 제가 이 3얘기는 뭐,
가감 없이 웃자고 한 얘기니까요. 제가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충북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함께하는 2016 웃음빌딩 강의 콘서트.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참가자죠. 네, 첫 번째 참가자 함께할 건데 이때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같이 어우러지는 게 중요해요. 같이 함께하고 같이 옆 사람이랑 함께합니다. 아셨죠? 준비됐나요? 우리 김지연 강사와 청중들이 함께한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대박이죠, 그죠? 요걸로 신나게 율동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어깨 올리시고, 자, 어깨에서 이렇게. 예, 하나, 나, 60cm 저 세상에서 날 내리러 오거든. 시작! 날 내리러 오거든. 어깨를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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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요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동사는 저랑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그리고 못 간다고 전해라. 음악 주세요. 자. 나 박수! 아